자, 6번 보겠습니다. OA 방식에서 수출자는, 자, OA 방식은 사후 송금 방식이었죠. 예,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이다. 외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하는 때에 예, 채권이 확정이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만기에 매수인이 대금을 예, 송금하는 거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환엄을 발행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송금 방식이기 때문에 환엄이 발행되지 않죠. 자, 이 환엄은 서류와 함께 은행을 경유해서 수입자에게 송부된다. 송금 방식에서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라든가 뭐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대금의 지급 전부 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당사자 간에 예, 서류와 물품이 인도되고 지급도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급은 은행을 통해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은행에서 어떤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송금 서비스만 제공하고 계좌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행을 통해서 송부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환엄에서 발행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환엄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필수 기재 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거래 편의상 이런저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임의 기재 사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필수 기재 사항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환엄은 효력이 없다.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환엄의 그 환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식증권이다라는 성질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형식을 갖춘. 근데 사실은 폼을 갖췄다. 이런 어떤 정해진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 사항들을 갖춰야 한다. 필수적인 기재 사항들을 갖춰야 한다. 자, 발행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환원 관련해 갖고 기본 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교재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위치 같은 것들도 좀 제가 유심히 좀 봐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위치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위치도 좀 중요하게 봐두시고요. 결제 부분, 무역 결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4과목에 나오는 무역 영어에서도 그냥 영어로 환어음의 폼을 주고요. 그대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됩니다. 발행일하고 그다음에 발행지는 오른쪽 상단에 기재가 됐었습니다. 자, 매도인이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걸 기재하는 것이고요. 발행지는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필수 기재 사항들을 보시면 중간 가운데 맨 위에 환어음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Bill of Exchange 이건 약속어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환어음의 표시를 가운데다 했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위탁 문헌이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만기를 기재하고요. At sight 뭐 at 30 days after sight 이런 식으로 만기를 기재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pay to 하면서 지급 위탁 문헌이라고 들어갔었습니다. 자, 만기도 표시해 줘야 되고 지급 위탁 문헌도 표시해 줘야 되고요. 환엄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우리가 지급지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급인도 표시를 하고 지급지가 어딘지 어디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지도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발행인 오른쪽 하단에 발행인과 서명 이런 것들도 다 필수 기재 사항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환엄의 폼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요식증권성 을 충족하기 위한 환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환엄의 지급인은 자, 환엄은 발행인이 있고요. 영어로는 드라워였죠.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인은
발행을 당하는 사람에서 들어와 위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예, 수취인이라고 불렀었죠. 페이 이렇게 세 명의 기본 당사자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의 경우 개설은행, 상환은행 또는 수익자가 된다. 자, 환어음의 지급인은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은행이 되어야 되지요. 예, 개인이다. 수입자가 지급인이 된다라는 건 신용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자, 신용장의 핵심이 뭐였나요? 일치하는 지시에 대해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약정, 취소불능의 약정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하에서는 최종적인 지급인, 환화음상의 지급인은 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상환은행이 가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개설은행이라거나 또는 인수은행이라거나 이런 은행들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발행인이지 지급인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발행인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심거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되는 것, 수입자 개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환호음의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발행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는 은행의 확약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비해서 추심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신용위험을 더 부담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게 되죠. 자, 계속해서 9번 넘어가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은 추심 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었죠. 적용이 된다. 신용장 거래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심에서 추심 관련된 은행들은 추심의 의뢰 은행이든 관련 은행들 전체 은행들은 서류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왜 심사하지 않냐면 지급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를 인도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 대리인의 역할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다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요. 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 확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심 결제 방식은 URC 적용된다 맞고요. 신용장 거래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열 번째 보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최종 대급 지급의 의무자는 은행이 아니죠. 은행이 되면 신용장 거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예, 매수인. 그 다음에 추심 거래 방식에서는 우리가 매수인을 지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환어음의 지급인과 동일한 용어, 드라위라는 용어, 영어도 똑같았고 한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심 결제 방식에서 DA든 DP든 간에 추심은 전부 다 최종적인 결제의 의무는 매수인인 개인이 된다.